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이와 마니의 요리 먹방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요. 오늘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요리하는 장면들은 녹화를 하지 않았고요. 먹는 네. 부분부터 이제 녹화 시작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네. 오늘 저희가 먹을 음식은 뭔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부대찌개와 감자고로케 그리고 스팸 주먹밥 준비했습니다. 감자고로케, 네. 부대찌개, 스팸 주먹밥. 네네,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자, 여의도 공원에 3번 나무 밑에 충전기 있을 겁니다, 마모매님. 찾아가세요. 자,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 그, 요거는 무거워서 못 드니까 놔두고, 네. 고로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로케. 네. 감자 고로케입니다, 감자 고로케. 맞습니다. 자, 감자 고로케 한번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세요? 자, 감자 고로케 비주얼 갑니다! 감자 고로케. 어떠세요? 예쁘죠? 맛있겠죠? 이거 감자예요. 감자 안에 속이 뭐 들었죠? 우리 감자, 삶은 감자랑. 그리고 양, 다진 양파, 다진 파프리카, 그리고 각종 양념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스팸 주먹밥이죠? 네. 스팸. 스팸 주먹밥 안에 그 계란을 지단 삼아서 만들었어요. 계란. 자, 계란까지 붙여서 네, 지단이 있습니다. 계란까지 붙여서 자. JS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계란까지 모양 그대로 내서 만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알죠? 유정아, 내 마음이야. 계란 짜투리 남은 걸로 널 위해서 오렸어. 많이 먹어. 마음, 나의 마음. 자. 마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좀, 그럼 뭐, 회장님은 좀 특별 대우 해드려야 안 됩니까? 하트가 감췄습니다. 세워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 유튜브 친구들도 구독 한번 부탁드려요. 자, 이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 저 그리고 오늘 저희 음료를 또 특별히 또 만들었죠? 네. 뭡니까? 오늘의 음료는 딸기 바나나 쉐이크예요. 딸기 바나나 쉐이크. 얼린 바나나와 얼린 딸기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어요. 영양 듬뿍. 뭐만 들어갔죠? 우유 넣고 갈면 돼요. 우유 넣고. 맞습니다. 뭐부터 먼저 먹을까요? 라면부터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면은 걱정해 주시네요, 다들. 라면? 누가? 라면 뿔까봐 조마조마하네. 누가? 몇 분들. 아니, 안 익은 상태에서 제가 불을 껐어요. 라면 안 불었어. 라면 탱탱해요. 라면을 맨 위에 올려놓고 끓였기 네. 때문에 밥 안 불었어. 안 불었어. 감사합니다. 라면은 생 거도 먹잖아요. 안 불었습니다. 자. 탱탱합니다. 탱탱해요. 불은 라면은 집에 가서 혼자 드시는 걸로. 탱탱탱. 자. 부대 라면이에요. 아우. 어, 잘못 떴다. 이거는. 난 어쩔 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 제니 소리 들려. 먼저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소리 고문? 소리? 리얼 사운드. 먼저 먹어요. 먼저 드세요. 네. 뭐 지금 뜨거워요. 맞네. 이거 지금 뜨겁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 맛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청김치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청김치 좀 불리한데 호로록 하기. 청김치 호로록 한번 해주십시오. 초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성이가 오빠 면치기 해주세요. 네, 생일입니다. 생일. 네, 저희가 직접 만든 다 직접 만든 거예요. 다 딱딱 소스 빼고 다 단무지 빼고 다 만든 거예요. 소리가 깨방정스럽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원래는 이런 소리가 아니었는데 저기 누구지? 누구지? 여우님. 네. 여우님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쩔죠? 저희가 만든 거예요. 감자 그렇게. 감자 그렇게. 감자 감자. 그렇게 더 바삭해 주세요. 오트제님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내 무슨 소리 내야 되는 거 미소님? 스팸 주먹밥은 어떻게 소리 내야 돼? 얘는 스팸 스팸 스팸. 응? 쫄게 냠냠냠냠. 어떻게 해야 돼? 우와 많다 많다. 오늘 여기 두부 어디 갔어? 두부 두부. 어 내 두부. 어 두부 봐. 어 헐 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우와 와 거기서 그거 먹었냐? 여기도 와 일단은 여기다 먹다가 뭐 오징어 인정. 오징어 인정. 어 나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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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아따 하나 건졌다. 스팸 주먹밥에 부대찌개 국물이랑 드셔주세요. 다음에 우리 그 미소가 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으니까 미소님 네. 게스트로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여러분 아시죠? 미소님께서 그동안 하신 거 그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네, 여러분 알겠죠? 도와주십시오. 한번 도와주십시오. 마마면 어떻게 됐어? 마마면서 갔어? 마마면 아직 있습니다. 어떻게 미소님 여자예요. 국물 준비해놓고 스팸 좀 먹자. 스팸 스팸. 묘야 안 졸려? 네, 그래도 어떻게 할 건데? 최대로 갑니까? 내일 출근, 어차피 내일 끝나고 나면 놀잖아. 스팸 주먹밥. 잠깐만. 진짜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맛이 어때요? 맛있습니다. 짱입니다, 짱. 짱맛, 짱맛. 오, 예, 예, 예. 쉬다가 부르면 나간다고? 아니, 부대찌개, 부대찌개. 미소찌개, 부대찌개. 국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엄마 세상에. 헐. 아, 뜨거, 뜨거, 뜨거. 저희 여기 오늘 엄청 많이, 제일 많이 갔다. 지금 메추리알에다가 두부에다가 어묵, 햄. 저 좀 덜어놓을까요? 미소찌개 틀렸슈. 부대찌개가 맛있단 맛, 짠맛. 난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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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많이 먹겠어. 두부, 두부, 두부. 현아, 잘 거야? 현이, 잔다고? 아니. 누구야, 현이 어딨어? 아빠. 이 하트 좀 거슬리네요. 메추리알? 네, 어떻게 깐 메추리알인데 꼭 먹어야죠. 꾹꾹꾹.
20회면 사랑입니다. 중간 검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니까. 수홍님 안녕하세요. 지금 계신 저 한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영웅사랑님 추천 좀 눌러주세요. 안 눌렀어, 아무도. 여기까지 추천. 영웅님 추천 눌러주신다면서 먹으면은. 자, 여기까지. 와우. 와. 자, 이 범인들, 이 범인들, 지금 있는, 여기 있는 범인들. 이따가가 언제입니까? 이분들, 이분들 다 안 눌렀어요. 어, 스팸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미선이 흥분하셨습니다. Right now. 안스도 영어 나오시고요. 고렇게 요렇게 영호님의 대답 이제 채팅 뒤에 그 질문에 대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무도 안 눌렀어요. 그래도 자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어? 맛있습니다. 짱맛. 어, 부드럽다. 어! 너무 커! 역시 스팸만 하면은 끝이네요, 끝. 끝장. 계란 후라이. 아니야, 현이야. 아, 괜찮아. 얼른 자. 잘 자. 얘도 화이팅! 현이도 토요일에 쉬나? 아니요, 일해요. 아, 토요일까지 일해? 네, 조금 늦지, 지금 조금 일찍 끝나죠. 아, 그냥. 이틀만 참자. 파이팅. 추천 눌러, 아, 헌검님은 눌러주셨어. 뭐 형님? 현고님이신가? 현고님? 어? 헌검. 현검. 맛있다. 많이 이번에 튕겼어. 영호사랑 나갔습니다. 그 전에 누구지? 영호사랑이? 어? 모르겠어요. 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정훈아 기억나십니까? 지금 우리 팬가입 되어 있잖아. 네. 그니까. 이정훈아 기억나요? 왜 수정 어려웠어? 많이는 몰라요. 없습니까? 이렇게. 맛있어. 두 분은 친구예요. 친한 형동 형상이에요. 니글 봐야 할 듯. 와. 추천할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천님 추천 감사합니다. 제 기억엔 없으신 분입니다. 메추리알, 메추리알 깐 거. 아니야, 나치, 그거 있. 아니면 하나 쏘고 이상한 소리 갔거나. 네. 그런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팬분들은 말투가 그렇게 안 예쁘지 않습니다. 부대찌개 메추리알 천바? 어, 알긴 알지. 알긴 네. 알아. 아, 지금 모릅니다. 저 지금 재킷 튕겨가지고. 자, 여기 있잖아. 여기.
뭐예요? 아. 그냥 드세요. 유정아, 너 책임 한번 줘도 될까? 유정아. 유정아, 너 책임 한번 줘야 되겠다. 섭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예하게 책 한번 달래요. 달라 그랬다가 주면은 큰일 납니다. 부대 부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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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찌개 추천할래요 님은 추천 눌러주시고 가셨다. 전문이신가 봐요. 추천 누르기 전문. 한 개가 왔어, 만만묘? 가십니까, 이제? 이제 드디어 일어나는 거야? 참을성이 좋으신데. 호야는 왜 조용한 거야? 호야. 미소치 내일 아침 수업이야? 만만매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도 궁금했습니다. 고양이 뭐 이름 아니야? 고양이? 성디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고양이 좋아하는 엄마 이런 거 아니야? 박봉의 민도 안녕하세요. 빨리 빨리 빨리. 예전에 연중원이 방송 나와서 한가인 애칭이 뭐냐고 했는데 남들 한 게 다 싫어서. 가지 안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한가인을 만만묘로 그 말은 즉슨 만만묘가 한가인이라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뜻인가요? 홍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만만묘 얼굴 실제로 봤잖아요. 자기 남친 연정훈이길 바라는. 아, 그런 뜻이구나. 오케이. 넘주. 제 얼굴 오랜만에 이쁘다고 했어요. 이쁩니다. 이쁘십니다. 만만묘님 이뻐요. 만만묘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만만묘님은 섹시하게 생겼다. 섹시, 섹시. 맞아. 아니 좀 그냥 섹시한 바보? 형검님 노란 거 단무지 맞습니다. 단무지예요. 치자 단무지예요. 점은 한가인에서 넣은 점인가요? 아하 그렇구나. 점인 아 그래서 일부러 점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점이 자연스러웠지나 자연스럽지 않았던데요. 점은 자연스러웠던가? 아니 좀 아 점점 커졌대요. 그런가요?
입체적으로 돼 있다. 만면면가 일부러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 점? 찍어서요? 아니면은? 콧을 파서? 아니 자꾸 샤프 심을 갖다가 연필 심으로 했는 거 아니야? 학생 때 학주가 많이 잡았어요. 화장한 줄 알고? 아 강호혁 얼굴도 닮은 거 아니야? 한가인? 어? 한가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닮고 싶다. 한가인 닮았어? 호야, 뭐하니? 아, 미소님. 미소님은 연. 미소님은 김연아. 우리 방 연예인을 다 해볼까? 김연아, 한가인, 도로시는 누가? 아, 호야 한 건 했다고 쉬고 있는 거였어? 심지어. 심지어라면서.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 씨는 연예인 누구? 기억한 김지호 이미지? 어? 김지호 이미지? 도로 씨가? 네. 김지호 누구? 그 마누라? 예. 약간 그런 이미지. 형군님 리하이. 형군님 리하이요. 사진으로 봤을 때 김지호가 누군지 잘 방송할 때까지 이어져. 김호진 부인 맞는 것 같습니다. 탤런트 탤런트. 나 김지호 정말 좋아했었는데. 뭔가 약간 이미지 그래도 살짝 있잖아요. 김지호? 네. 아닙니까?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가 도로시 반쪽 사진만 그래. 봐서 그래. 전체 사진 보면 있잖아. 김지호는 아니야. 전체 사진 뭐 어떤 거요? 시커먼 배경에 그것도 있고. 아. 그래도 약간 그런 아 김지원 아니야. 만만면이 김영란법이 공직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토바이 타세요? 야, 도로시, 니 김지호 닮았다고 생각하나, 너? 너? 눈썰미 없으신 걸로 이러는데? 제가 눈썰미 없다고. 아. 현금이 또 리하이요. 김지호는 약간 선한 이상이잖아요. 약간 선한 얼굴에 약간 지적인 얼굴인데? 도로시 한번 정면 사진 좀 보내줘봐. 귀염상. 도로시 정면 사진 좀 부탁드려. 근데 도로시는 선한 얼굴 아니에요. 도로시는 혀를 내밀어, 예를 들어서 미소는 혀를 요렇게 내밀고 만만면은 뭐 요렇게 내밀 정도고 그 다음에 도로시는 요렇게 내밀고 저 근데 도로시님 혀각도 45도 차이가 뭐죠? 더 요염한 거죠? 아, 저 눈빛. 눈빛, 눈빛. 들어오시님 현, 남남 서방향. 추접. 잘못 거리 있을 겁니다. 새빨, 어머! 어머! 10개 선물 또 고맙습니다. 어이. 팬가입, 일단은 팬가입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 근데 형검님 캐릭터가 남자이신데 혹시 남자분이신가요? 남자분이신가요? 혼자 하얀색 글씨라서 좀 그랬어요.
세빠다 하고 어째 생각하시나요? 안 잘릴 건데? 둘이 세빠다 예쁘죠? 혓바닥 미인. 혐의. 아니요, 안 될 건 없죠. 아니, 저희가 감사해서 팬 가입해주시면 저희가 리액션을 해드리거든요. 하나, 둘, 셋, 뿅! 누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아, 나. 그래서 물어본 거야. 설레십니까? 25? 이렇게 맛이 어때요? 친구네. 부드럽습니다. 속감이 부드러워요. 후하, 미소, 맘마며, 공감. 원숭이들이 많네요. 원숭이들이 많네요. 재밌으시네요. 재주가 많죠. 뭐야, 맘마님 20살인 줄 알았다고? 지금 잠 못 자게 하는 겁니까, 지금? 웨스벌린드님 안녕하세요. 근데 요즘에 후화가 안 들어오냐? 그러게요. 섭섭하네요. 아니 전에는 못 들어오면 못 들어온다고 카톡 보내줬거든요. 도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빠르시네요, 빨라셔. 짱룡님. 뿌듯. 도로시 빨라, 이거. 또 이상한데, 이럴 때만 빨라. 저 뭔가 확 다 미끼를 문 고기를 잘 낚아채네요. 준비되어 있는 거. 야, 처음부터 도로시 낚시 좀 잘해봐. 아까 몇 분이나 놓쳤어요. 말 끝나기 무섭게. 강대공. 아, 부산 살아요? 아, 와우. 유산. 아, 신기방기님 가셨네. 신기방기님도 몇. 형이랑 신기방기님. 아니, 나이 6이잖아. 네. 6. 이번 지진 잘 겪으셨나요? 어땠어요? 아까 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부산은 잠깐 흔들리기만 했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근데 현님은 무섭다고 막 오만수 흔들려가지고 막. 그래요, 그러게요.
전 남자한테 관심 없어요. 미리 전화하고 채팅도 못 치고. 애가 다섯 뒤질걸? 뒤지겠네. 매니저님이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좀 질문 좀 해주십시오. 고로케 만든 건 처음 봤어요. 예전에는 게살 고로케도 안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게살 고로케. 어항에 해마 없어. 아, 그거 해줘. 아. 네, 저희 요리 먹방입니다. 요리 먹방. 네. 요리 먹방. 저희 그래도 200일 남았어요. 도대체 준비 안 해놨습니까? 예, 요리 먹방. 이거네, 이유. 근데 현검님, 저희 방에 머무르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잠깐이라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말 딱 발길이 딱 잡힌 잠깐이지만, 네. 머물게 된 요리는, 아, 요리가 아니라 이유가 뭐예요? 리유. 요리가. 테리오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오랜만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어떤 이유? 채팅도 클린하고. 아. BJ분들, 아, 착해 보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두 분 비주얼은 아니죠? 유정나. 민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해요. 호야, 제가 제일 착해요. 반갑습니다. 민호님. 그쵸, 요새 정신없는데 정신없죠. 아, 형검님? 네, 두 분이서 원래 같이 하는 거예요. 저희 그래도 200일 넘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조용히. 그쵸. 네네. 250일도 넘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남파미님 안녕, 남파마님 안녕하세요. 추천할래요. 이후로 추천 안 해주셨네요. 자, 세우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 추천. 맘마면이 오는데 못 드셨다 그랬죠? 자주 오신다고요? 형검님, 우리 친해져요. 이야, 오래오래 만납시다. 다음번 우리 그 정모는 부산에서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이번엔 서울에서 했고. 만만면인데, 만만면. 영광아, 밥 먹고 다니나? 밥 안 먹으면 일로 온나? 이거 좀 먹어라. 같이 먹자. 먹자. 먹을래 말래? 또 마마 메뉴 또 왜? 또 왜? 또 왜? 또 쉬는 겁니까? 또 쉬는 거네요? 치킨 야끼 우동?
상관님도 10개 감사합니다. 10개 감사해. 응? 10개 10개 또 감사합니다. 10개 고마워. 또 10개 감사합니다. 저 손가락이 아프네. 고맙습니다. 현금이 10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검님, 그렇게 하나 드세요. 저 뭐 이모티콘 뭡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나 드세요. 그렇게. 이거는 형고비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저 보십시오. 겉은 맞아, 속은 엄청 부드럽네. 속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맛있어. 형검님, 리하이요. 변라이. 가보가스 나왔네. 곰라이. 맛있다. 같이 방송을 지켜요. 마모님이 몇 시, 6시에 일어나시나요, 마모님도? 뭐, 튕겼어요, 형검님? 아, 그거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저 보십시오 하고 튕겼습니다. 못 보셨대. 뭘? 못 봤어? 네. 다시 드시길 가는. 널 위해서 고로케를 씹었느니라. 또 먹던 거 말고 새 거 씹어야 되겠지? 도배? 어쩌고 우리 이제는 장난 아닌데? 네. 누가 당연히 풀어질 것처럼 금방 나가버리네? 어이가 없네? 화끈하게. 아, 화끈하게 나가버리시네. 형고마. 난 미소야. 형고마. 헐. 벌랭이. 헐. 형고마, 이걸로 안 되겠는데? 와. 잠깐만, 일단은. 통큰 몇 개 감사합니다. 와. 저 지렸습니다, 촉촉해. 진짜 그 헐. 와우. 통큰 100점. 도르씨 지렸습니까? 기저귀 차고 있습니까? 형검님, 리액션 해야, 리액션 어떡하지? 아까 한번 봐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아니, 리액션 어떡하지? 일단 녹화 여기 가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뿅!